찐맛. 스타트는 좋네요. 물음표 가도 될것 같아. 젠다구요. 저거만 잡으면 맞을 일 없겠지. 슈퍼와 로그라이크가 있다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비. 세상. 그래도 이기고는 가야지. 반박시 게말 못. 인정. 아이 조심히. 처음 감사합니다. 아니, 질 수도 있죠. 맨날 이기면 그게 게임이야. 그건 게임도 아니지. 살려주십시오. 신경독, 내장해체, 다 아니야. 귀제삐 제거. 타격. 후회 받을까? 아니야. 생존자 꼬챙이. 무력화, 제비. 귀비 버리고. 꼬챙이 바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미리 뽑아 놓을까? 아, 싫어. 아, 이제 미리 안 뽑을래. 꼬챙이 강화해서 이제 엘리트 갈수 있긴 한데요. 가는 게 나으려나?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게요. 킹챙이. 꼬챙이만 몇번 꽂으면 죽어. 잘못 올렸네. 다음 턴 꼬챙이. 꼬챙이 한 방만 더. 희귀 카드 3개. 아, 근데 3개 다 쓰레기야. 아이, 거지 같은 게임. 야이씨. 장난쳐? 왜 카드가 3개가 나왔는데 3개 다 쓰레기야? 희귀가 3개인데 왜? 아, 제발요. 공포 꼬챙이. 뒤져. 괜전 꼬챙이. 무력화.
아, 체력 채우고 넘어갑시다. 아닌가? 너도 혹시 한방이니? 그렇군요. 천적. 능지불타요. 이거 발돌림도 없고. 아, 전적 필요하려나? 드로우 더 돌릴 수 있어. 강하다. 천정 나와라. 오케이. 대단원이요? 왜요? 왜요? 아, 몰라, 넣어봐. 주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아무 이유도 없이 대단원을 줬겠어? 아니, 버그. 아니, 잠깐만. 대단원 집어야지. 바보야. 이렇게 가면 되겠지? 다음 턴에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네. 능지 써도 되겠구나. 12대만 막으면 되고. 아니다, 잡을 수 있나? 22, 9. 되네? 되는데요? 아, 맞다, 대단원 놓쳤네. 천적 써서. 괜찮아요. 다음 턴에 쓰면 돼요. 유령화, 연금, 도플갱어. 도플갱어 저거. 아, 유령화 쓸까? 아드가 안 보이네요. 도플갱어. 도플갱어 또 강화할 때까지 저거 계속 노는 카드인데.
반구합시다. 다키스톤은 거의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불이랑 상점이랑 물음표가 위주야. 물음표 먼저 와 있습니다. 요쪽 길이 좋아 보이네요. 불도 많고 상점도 있고 엘리트도 둘에다가 물음표도 되게 많아. 아, 조졌다. 난겜 수준. 다키스톤. 두번 들어오면 되죠. 이번 턴에 맞고. 끝이야. 제비 하나 더 넣을까? 하나면 될것 같은데. 유물 필요 없고. 설치. 아, 설치 땡긴다. 아, 넣을까? 강구할 수 있긴 한데. 이럴 거면 아까 제비 집을 걸. 괜전, 무력화, 쯔삐, 도플갱어. 좋다. 이제 저거 뭐냐? 저거, 응? 저거 기억이 안 나네. 능지 안 나왔다. 거지 같은 게임. 이 게임이 그렇죠. 설치로 능지 올리고 제비로 뽑아서 능지 쓰고 무력화 천적. 생존자. 다섯 장 쓰면 저거 죽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제비가 없을 텐데. 없지. 다리 꺾기. 좋네요. 설치 이제 강화하면 되고, 여기서만 조금 버티면 될것 같아요. 설치 능지 올리고 제비 능지 견전. 첫 턴에 제가 공격하진 않을 텐데. 이런 씨. 됐어. 이번 턴에 귀찌삐 쓰고.
도프를 쓸까? 꼬챙이를 쓸까? 공격 안 하겠지? 해봤자 안 아픈데. 그래. 이번 턴에 공격 안할것 같긴 한데. 룸방구가 이런 게안 좋아. 그래. 제비. 아, 꼬챙이 킬각이었지. 킬각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망고. 아, 고개 나왔다. 거의 된것 같은데. 고개까지 나왔으면은. 지우고. 아, 여기로 갈까? 강화하려면 여기가 딱인데. 어쨌든 고개는 강화해야 되니까. 어차피 엘리트 하나 잡는다고 뭔 일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잡아, 쫄지 마. 쫄지 마. 아니, 충분히 잡아. 공포, 견전, 고개. 아니, 왜 저장 안 뜨지? 왜지? 아, 이거 뽑아봐야 되나? 아니, 제떨이니, 많이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아니, 오늘이신가요? 아니. 부디 무사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제떨이님,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킬각이지. 아유, 군모 엔딩. 사지방에서라도 일단 훈련소 마치고. 아이, 그때 바쁘시겠지. 다리 걸기 좋긴 한데 조금만 욕심 부릴게요. 타격 혐오하고. 아, 제비 하나 더 할까? 일단 타격 지우는 것까지는 맞아. 제비 하나 더 하는지 마는지. 아니, 능숙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능숙이 땅이네. 시성 딱히 필요 없을걸요? 키카드 강화 다돼 있어서. 일단 이것까진 맞아. 능숙이나 교살이나 요 정도? 아니야, 괜히 오버하지 말자. 능숙만 넣자. 제비 넣냐 마냐 약간 고민이 되네요. 제비 고개 한 쌍이면은 충분하지 않나? 천적도 있는데. 아니야, 제비 하나 더 넣자.
페리탄. 그 다음에 능지 써도 되겠지? 병법사 발동하고 치아. 아, 왜요? 아, 이상한 게임이야. 미친 수비놈들. 아으, 고개 났다. 아, 잠깐만, 실수했네. 아, 괜찮아. 아, 큰 실수 아니야. 다리 꺾기 대단원에 막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무력화 나오고. 다리 꺾기 대단원에 막. 아, 펜촉 빠졌대. 괜찮겠지? 대단원을 강화하거나. 대단원을 강화하는 게 낫다. 이 정도면은 능지 없어도 딜 뽑겠는데. 설치, 능속, 능지, 고개, 제비, 근전, 제비. 아, 이거 한참 걸릴 텐데. 잡몹들 나오고 귀비 생존자 수비 도플갱어 됐어. 아무튼 됐어. 아예 공포 쓸까? 어떡하지? 프리타임 가져갔지, 너. 다음 턴에 대단원 쓸 거고, 옆에 쫄따구들 다 죽을 거고, 두장 들어오. 무력화 마지막으로 쓰고, 공포, 대단원, 설치, 제비, 고개. 제비 설치 선적 프리탄 수비 꼬챙이로 펜촉 올리고 다리 꺾기 수비. 이번 턴에는 제가 공격을 안할 거고 대단원 무력화 닦어. 이번 턴에 쉬는 턴 맞지? 그래도 남으니까 써야겠다. 다음 턴에 탈모빔 턴. 하지만 그 빔이 나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 이거는 뭐라? 아드. 이거는 거의 무조건 아드라. 건별. 아, 핑핑이. 핑핑이 진짜 분위기 못 읽네. 저런 놈이 보스하면 안 돼. 아, 넌 신운? 하나, 둘, 셋. 엘리트 가보죠. 아,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건별 집었는데 엘리트 가야죠. 아, 잠깐만. 상점 갈게요. 길이 여기가 아니네. 교량기가 언제 넣었는지 알 수가 없네. 아, 그래도 이번 턴에 안 넣었다. 근데 드로가 딸려서. 요거를 빨리 잡자. 버리고. 대기 잘 돌아가긴 하는데 화상 넣는 애들 무섭긴 무섭다. 제비 하나 더 넣을까? 아, 이미 두 장이구나. 아, 두 장이면 됐어요. 아씨, 구불구불이야. 광기 하나 지울까? 타격 혐오하고 재생 포션. 오, 강화. 광기 강화하면은 쏠쏠하게 쓸 것 같은데요. 괜전 귀비 천적. 아까 다리 걸기 잡는 것도 괜찮았겠다. 뭐 어쨌든 무력화 닭걱 광기 제비 광기 하나 둘 세 장 들어오라서 제비에서 아드가 나오면은 되긴 되는데 써보자. 왜냐면은 제가 상태 이상 넣을 수 있어가지고 이번 턴에 써야지. 전략가 드루 안 모자란가? 아, 모르겠다. 피할 수 없어요. 엘리트 갈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하다가 죽으면은 마음이 아파. 아, 젠장. 고개까지 쓸걸. 아드 능지
역파 천전. 별로 안 좋네요. 어쨌든 27장은 얇은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욕심부려가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대체 얼마나 욕심을 더 부려야 잡나? 88 못 잡네. 흐릿함 있으니까 돌려봅시다. 취약이라서 잡는 거였나요? 아, 엘리트 가기 싫은데. 쫄? 흐릿함, 고개, 전략가, 제비, 공포, 설치로 능지 올리고, 생존자. 소비, 광기, 천장. 아, 화상 진짜 싫어. 능숙, 제비. 능지 먼저 써야지. 근전, 제비. 이번 턴에 어차피 괜히 펜촉 낭비하지 말고. 와 잠깐만 153뱀이요? 아 시원하다. 아 기분 좋아졌어. 청동비늘 설치 하나 더 쓰면은 드로우 딸릴 것 같고요.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괜전. 얘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야. 귀비. 광기. 수비. 에너지 쿠션. 도플갱어. 드로우 10장 보고. 아 화상 넣지마 이것들아. 졸라 싫어 진짜. 능지. 생존자. 화상 버리고. 광기. 제비. 자, 꼬챙이 몇 댐까지 들어가야 킬이지? 18이니까 4 5 5 코스트 남으면 킬각이구나. 이거나 보라. 고개로 전략가 버리고 제비로 대단원. 아드가 이렇게 늦게 나오니까 내가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룬시비 면체. 전략가 굳이 강화 안 해도 코스트는 안 모자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코스트가 모자란 게 아니라 방어력이 모자라지. 아드 졸라 늦게 나와. 물론 코스트 많으면은 꼬챙이로 돌려받을 수 있긴 한데. 에이. 7장 들어보고 4장 더 들어볼 수 없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 올려. 그러면 돼. 제발요. 후. 아 무서워. 졸라 무서워 진짜. 어둠이 너무 싫어. 아, 말도 안 돼. 더럽게 쎄. 고기 하나 더 써도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야. 광기도 있는데 괜히 더 늘리지 맙시다. 괜전 아드. 능지를 쓸까? 저거 먼저 때려. 능지 제비 24댐이야? 그러면은 귀찌삐 꼬챙 이렇게 합시다. 흐릿한 대단한 능숙 생존자 고개 필요없지 버려. 광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제비가 안 나왔다고?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에 그거 좀 제비 안 나올 수도 있지. 난 그냥 드로만 해도 되네. 핑핑이 때문에 귀찌삐 넣을게요. 저 턴에 제가 때릴 때도 있고 안 때릴 때도 있는데. 안 때리겠지? 그르르르 공포. 설치 있으니까 쭉 뽑아도 되겠다. 괜찮 없어? 있네. 근데 늦었어. 캘리퍼 써 있으니까 방어도 쭉 올립시다. 제비 귀비 흐릿함 이렇게
일단 다리 꺾기로 한장 들어보고. 됐어. 전적. 수빈. 아, 여기서 펜촉 빠진다고? 그냥 조금 더 돌릴까? 펜촉 남겨가는 게 낫겠죠? 조금 더 돌려보자. 펜촉을 들고 갈 거야. 7. 이런 전적 썼지. 악몽 다리 꺾기 전광석화 플라잉니. 악몽 광기에서 다용코로 돌릴까? 약간 쓸모없는 짓 같은데. 악몽 대단원으로 킬각 빨리 잡을 수 있긴 한데. 광기로 영코 만든 거에다가 악몽 해도 되고. 아이, 귀비 지금 다 빠지네. 아씨, 벌써 실패했다고? 그지 같은 게. 뒤늦게 포션 먹었습니다. 와, 너무하네. 이번 턴에 악몽 대단원을 할까? 다음 턴에 드로우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도플갱어에도 이거 카드 7장 드로우되고. 고개로 오버드로우 하면은 덱 섞여서 못 쓰고. 이번 턴에 도플갱어 안 쓰고 넘기면 다음 턴에 고개가 나온 다음에 무력화 다리 꺾기까지 다 빠져야 되는데.
아, 또 실수했네. 너무 신나서 많이 때렸는데? 다음 턴에 킬각 볼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허. 아, 피격은 했는데 굉장히 뽕맛을 아예 뽕맛 이따만큼 봤습니다. 아이 후회는 없다. 비욘드 퍼펙트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 없는 한판이었습니다. 아, 대단원 0코 되니까 확실히 좋다. 이게 1코 때랑 확실히 달라. 그리고 역시 타격이 없어야 돼. 아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